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또 주식 개장 상황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원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주말에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하고 해보니까, 네. 아, 뭐, 그니까, 잘 되긴 했는데, 혼자 하려니까 네. 힘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2시간 반을 저 혼자. 그 우리가 아. 좀 필요하다는 걸 느꼈죠. 네. 아, 네? 확실히 이게 주고받는 거랑 혼자 하는 거랑은 너무 달라요. 네, 다음에 좀 불러주세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엔 같이 지난 토요일 네. 우리 염승원 부장님의 라이브.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네. 질문이 엄청 많았죠. 네. 네. 마지막에 한 20분 정도는 Q&A를 했는데 뭐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남은 질문들은 또 저희가 네. 어떻게든 또 해결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또 증시 상황 봐야 되니까요. 지금 대략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짧게 한두 개 보고. 네 일단 네 뭐 간단히 가보죠. 그 이슈 체크에서 이제 지난주에도 뭐 잠깐 얘기는 했는데 이제 그 기사로도 나왔는데요. 이제 미국의 긴축 개혁이 초 여름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코스피 저가 매수 기회 아니냐라는 이제 기사인데 지금 이제 그 지난주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그 주당 이제 40억 캐나다 달러 한 3조 5,700억 규모인 그 채권 순매 규모를 일단 조금 낮춰버렸거든요. 축소를 해서 테이퍼링을 단행을 했는데 네. 이게 보통 그 캐나다와 미국 채권 금리가 거의 연관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테이퍼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 제임스 블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미국의 미국인 4분의 3이 백신 접종을 하는 건 테이퍼링을 고려하는 필요 조건인 이제 코로나 19 위기가 끝났다는 신호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나 봐요. 그래서 최서영 그 삼성 선물 연구원이 일단 6월이나 9월 사이에 좀 그 테이퍼링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연준의 첫 정상화 단계가 빠르면 6월, 늦어도 9월 정도에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고 지난주 좀 한번 보고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은태 애널리스트도 역시 그 한국 증시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긴축 의지가 발표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긴축이 시작되는 시점보다도 언제쯤 하겠다고 이제 언급할 때가 좀 조심해야 될 때다. 이제 그때를 6월 정도로 이제 언급을 해주셨고. 6월이요? 예, 6월. 아, 2분기 말. 왜 이렇게 예. 빨라요? 그래서 올해 주식 투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좀 승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해주셨고 삼성증권은 일단 그 이제 최근에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PER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낮아져서 가격 부담은 없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기업 이익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긴축 이슈가 나왔을 때 과거에도 좀 하락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진짜 6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그 금리가 상승하고 네. 주식시장 조정이 아닌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고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금리와 주식시장이 이제 같이 가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도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제부터 중요한 건 그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또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100년 만의 변화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대의 변화라는 점을 감안해서 어쨌든 뭐 이런 조정이 나온다면 기업의 진입 시점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에 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금리가 진정되고 이제 완만한 상승이 전개되면 진짜 성장을 쫓는 것이 일단 주식 시장이니까 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성장 대표 기업들 최근에 좀 약하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기업들이 그 대상이라고 진단해 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이게 6월에 FMC가 있으니까 사실 그때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언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6월 달에 뭐 긴축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6월 FOMC는 좀 긴장하면서 지켜는 통상 3, 6, 9, 12 FOMC에서 중요한 얘기들을 네, 하니까. 맞아요. 그죠? 예, 네, 맞습니다. 네. 6월은 좀 이릅니다. 전화드려. 저도 좀 이른 것 같은데. 아, 6월은 좀 일러요. 안돼 안돼 아직. Yo, too early, man.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것도 다르니까. 네네. 네, 미리 좀 아시고 대비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분 남았는데 잠깐만 그 이번 주 일정만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탈리아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 날짜는 모르겠는데. 이번 주 중에 발표 예정돼 있고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국 1분기 GDP가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내일 모레 수요일 날이 제일 중요한데 FOMC가 열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가족계획 법안이 발표되는데 그때 자본소득세율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고 가족계획이요? 가족계획 법안 발표합니다. 이것도 이제 인프라 법안 중에 하나예요. 복지, 약간 복지 쪽이죠. 아 그래요? 뭐 교육이나 보건 같은 이런 쪽에 대한 이제 출산 장려 뭐 이런 게 네. 아니고 가족계 출산 네. 제 뭐라 제약이냐 출산 네. 억제 그런 게 아니고 네, 네 그런 건 아니고 이름이 가족 계획이야 이름이 가족 계획이에요 아 그래요 패밀리 플래닝 네. 그러니까 이것도 부양책이에요 사실은 네. 부양책이고 근데 거기서 이제 증세안 발표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네. 좀 지켜보시고 SKIT가 공모주 청약이 29일까지 있습니다 28일부터 그리고 애플 실적 발표가 그날 있고 이제 29일 네. 날은 1분기 GDP가 발표되고 미국에 컴투스 신작 게임이 나온다고 하고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날 그리고 4월 30일까지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상속이 확정되죠 네 그래서 올해 이번 주 안에 발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 가에서 발표가 나오니까 체크해 보시고 5월 1일 토요일 삼성 임원들 면회 엄청 가겠네 네. 그 승인 받으려면 네. 네. 부회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자, 아무튼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시작을 했네요, 지수. 네. 9시입니다. 네. 자, 이제 지수 오늘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3,200에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14포인트 0.45%, 코스닥은 1,029포인트 3포인트 정도 상승세로 일단 출발을 잘 해 줬고요. 물론 이제 기업들 흐름들은 다 뭐 각양각색인데 HMM이 한 4% 정도 오늘도 올랐고 운임지수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요. 아, 뭐 네. 배가 없어가지고 네, 아, 슈퍼 갑이라는데 HMM이. 네. 뭐 네? 삼성 LG도 점점 매야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배 좀 주세요. 배. 그러고 있다는데. 네. 그리고 삼성물산이 무슨 뭐 그 캐나다 아니 그 텍사스 미국에. 오스틴에 거기에 태양광 발전소 예 네, 7,500억짜리 추진한다는 뉴스 나오면서 오늘 3% 갭이 나왔고 LG가 이제 이번 주에 그 거래 정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2.6% 지금 상승하고 있고 역시 상속과 관련한 이슈가 있죠. 삼성생명 2.4%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좀 오르고 있고 좀 하락하는 기업들은 오늘 신풍제약, 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약간 이제 코로나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 현대모비스가 일부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 이제 코스피 쪽에서 오늘 역시 펜오션도 한 4% 이제 동반해서 오르고 있어. BDI 지수도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운임지수가 요새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예. 그리고 롯데정밀화학이 최근에 이제 페인트 원료를 만드는 이제 그 사업부가 있어서 그 가치가 좀 부상이 되면서 한 3% 정도 올랐고 또 실적 발표했던 이제 포스코 인터도 한 2%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원생명과학이나 뭐 영진약품 한마디로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나 이쪽 기업들은 좀 빠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 정부에서 지난 주말에 우리나라 뭐 2천만 명분 화이자 백신 확보했다는 네. 뉴스가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치료제 관련주들한테는 조금 모멘텀이 소진될 수도 있는 아니, 거죠. 아 근데 저 바이든 대통령도 생각 잘해야 될 겁니다. 그 창고에 뭐 엄청 쌓여 있다는데 네. 미리 좀 주고 어? 다시 돌려받으면 될 일이지. 아, 네. 그 너무 쪼는데. 네. 줬어. 줄만 해야 죽었죠.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 화이자가 가장 네. 그게 없잖아요. 그 부작용이 좀 제일 적으니까. 현재까지는. 네, 현재까지. 기다렸다 네. 그 화이자 맞는다는 사람 많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일단은 확보는 했다고 하니까. 뚝 갔는데 아재야. 나는 왜 아재고 아니 파이자 네.
자,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레고캔바이오가 12% 급등하는데 이게 사실 좀 해프닝이 있었던 게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 대표이사가 뭐 횡령했다는 루머를 던져버렸어요. 그 주가가 폭락을 한 거예요, 그날. 근데 이제 회사에서도 일단 공식적으로 언급했으면 그런 일 없다고. 루머, 악성 루머가 몇 개 퍼졌어요. 아, 누가 루머를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 사실 무근으로 나오면서 오늘 14%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뭐 왜 그런 루머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진짜. 네. 그때 산 사람들 잘 한번 조사해봐야 됩니다. 그럼. 네. 아, 그러니까 뭐 경찰에서도 네. 발표한 적이 없고 회사에서도 그런 공시 낸 적이 없는데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소문이 돌면서 그래서 엄청 거야. 빠졌다는 네, 거 아니에요? 한 20% 가까이 빠진 거예요. 요즘에 뭐 약간 문제만 생기면 정부는 조사해야 된다고 그래. 그 마음은 이해. 아, 우리가 직접 조사할 수도 없고 이게 답답하네. 네. 네, 일단 오늘은 뭐 다시 반등하고 있고요. 그 외에 컴투스가 이제 이번 주 신작 게임 나오기 때문에 2% 정도 반등을 한 것 같고 좀 빠지는 기업은 역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올랐던 바이넥스, 휴원스 이런 기업들이 일단 화이자 백신 확보 뉴스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일단 한 4, 5%씩 급나가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은 좀 컨택형 기업들이 좀 좋고 약간 이제 언택트나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은 좀 빠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지수 말씀드리면 3,195포인트 코스피가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입니다. 1포인트 오르면서 1,028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투자자별 동향은 일단 오늘도 개인 투자분들이 좀 사고 있고요. 한 940억 정도 외국인 기관은 일단 동반해서 오늘도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600억 기관이 한 35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섹터적으로는 역시 해운업종 좋고요. 구리 가격이 또 최근에 많이 올라서 비철금속 강하고요. 또 철강주. 아. 철강주가 요즘에 완전히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구리 예언했지 않습니까? 네, 구리. 뭐라고? 구리. 아니 모터. 아, 자동차 모터. 네, 맞아요, 맞아요. 모터. 구리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 네. 아, 이 나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 많을 네. 겁니다. 네. 오늘 어쨌든 좋아요. 구리 관련주가 다들 정프로 벌기를 원하지 정프로 때문에 버는 거 원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보험 회사들 그리고 오늘 이제 아무래도 백신 그 확보 기대감 때문에 여행주가 오랜만에 오늘 좀 반등하고 있고 네. 조선주 뭐 은행주 금리 상승에 좀 관련된 기업들도 좀 모처럼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락하는 기업은 코로나19 그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주하고요. 보톡스 관련주 바이오시밀러, 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기업들, 또 일부 자동차 대표 기업들, 또 반도체도 좀 약해요. 오늘 하이닉스가 좀 빠지고 있어서 반도체 대표주까지. 그래서 여전히 자동차, 반도체 같은 수출 대기업들은 아직도 조금 약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서 증시 상승은 조금 제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푸트니크는 들어오는 모양이죠, 결국? 그거 뭐 도입한다고는 하는데 아,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근데 그거는 이제 네. 백신은 그냥 복골복이에요? 복신. 딱 갔는데 나는 딱 갔는데 요 시노팜? 스푸트니크? 그 기사 보니까 선택권은 없다라고 기사를 없겠지, 본 적은 당연히. 있었어요. 네. 본인 선택할 수 없다. 주사기는 그냥 그거 상표 없이 했으면 좋겠다. 네. 뭘 만들지 몰라. 네. 그러게요. 예. 큰일 났네.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 좀 몇 개만 네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요새 좀 하이닉스 삼성전자 좀 너무 약하긴 한데 하나금융 투자 이제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이제 지난주에 램 리서치하고 네. 인텔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게 어쨌든 이제 국내 기업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먼저 램 리서치는 시각 장비 업체입니다. 그 낸드 플래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가 이제 고단화되죠. 층수가 높아지면 장비 사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를 750억 달러로 상회를 했고 그러니까 원래 60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제 전망치를 올려버렸습니다. 근데 이유는 인공지능 5G 사물 인터넷 수요가 워낙 견조하기 때문에 미세화된 공정으로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장비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웨어러블 기기에서 이제 예전에는 그런 기능들이 없었는데 온도 감지, 뭐 심박수 측정, 혈중 산소 농도 측정 이런 등 이런 이제 기능이 추가되면 센서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거기에 탑재되는
그 반도체도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 공정이 되게 좀 복잡해진대요. 그래서 네네.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낸드 플래시가 점점 이 층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 식각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장비가 또 많아지면은 소모품 그 소모품이라 그러죠. 부품이라 그러죠. 뭐 실리콘 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교체가 많이 들어간대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 한국의 그 이 반도체 소부장 보시면 장비뿐만 아니라 그 실리콘 관련된 기업들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앞서서 그냥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인텔의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데이터 센터 부분이 1분기 실적이 바닥을 통과했다는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가 가장 빠르게 회복된다고 언급을 했고 네. 근데 왜 인텔 주가는 이렇게 못 가냐면은 매출은 지금 개선이 되는데 이익률이 감소한대요. 왜냐하면 초기 생산 비용하고 부품 공급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비용 처리할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텔 주가에는 좀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익은 좀 줄 수가 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사 재고 조정. 이게 이제 요즘에 재고가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인텔 입장에서는 재고 조정 거의 마무리됐다라고 언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재고 축적이 오히려 시작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 서버 업체들 재고가 좀 많아져가지고 이거 좀 리스크 때문에 좀 되게 주가가 안 좋았는데 인텔의 얘기는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우려보다는 좀 기대를 하는 게 합리적이다. 네.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다음에 되게 고무적인 게 PC 쪽이라고 합니다. PC 수요가 인텔이 발표에 의하면 학생 및 교사를 위한 PC 보급률이 아직 굉장히 낮대요. 그래서 수백 명의 학생과 교사에게 배정된 PC 제품이 아직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태블릿 PC만으로는 이걸 교육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트북 PC가 어쨌든 메꿔줘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인텔에서는 궁극적으로 학생 한 명당 노트북 PC 한 대가 보급돼야 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교체 수요도 기대가 되는데 그 인텔 측의 발표에 의하면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구매한 지 4년이 지나 윈도우 10 기반의 PC가 4억 대 정도 된대요. 네. 근데 보통 교체 주기가 4, 5년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올해도 PC 수요가 뭐 하반기에 꺾인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쉽사리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PC에 대한 그 우려감은 갖지 않으셔도 일단 될 것 같아요. 인텔이 발표하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인텔은 여전히 뭐 투자할 것도 많고 비용 부담 때문에 실적은 좀 안 좋겠지만 네. 반도체 장비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시각이고 마지막으로 내용 중에 뭐냐면 그 MVMS라는 이제 실적 부분이 그 사업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인텔이 그 영업이익률 15%를 달성했는데 이 부분의 실적 대부분이 낸드 플래시래요. 네네네. 근데 이거 하이닉스가 인수를 했잖아요. 그 하이닉스가 이걸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 연결 실적에 반영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하이닉스 실적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내용도 있으니까 네.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같은 거 딱 이런 뉴스만 들어도 이런 뭐 리포트를 보면 반도체에 대한 큰 그림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아 부품 쪽에 뭐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어느 기업이 좋겠구나 이런 이제 우리가 업종 기초에 대한 네. 전반적인 교육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요거 혹시 안 들으셨던 분들은 업종별로 저희가 다 정리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꼭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딱 예를 들어 뭐 PC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더라 이러면 이제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러면 앞에 있는 뭐 식각 장비를 만드는 회사 아니면 소모품 만드는 회사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 업종 기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꼭 받아보시는 그렇죠. 게 네,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사실 반도체가 제일 어렵잖아요. 어려운 기술적으로 어렵죠. 알고는 네.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반도체 안 하고는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에서 나온 건데 대형주 잔해 뭐 문제 있나 이런 좀 제목인데 대형주 잔해? 네, 잔해, 잔해. 뭐 문제 있나? 그러니까 요새 안 가잖아요, 진짜. 삼성전자, 현대차가 이제 너무 안 가니까 인성 문제 있어? 문제가 있는 건가? 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적어주신 자료인데 일단 시장은 굉장히 차분한데 일단 미중 갈등이 재점화되고 IT 자동차 등 국내 주요 산업 실적이 피크아웃되지 않나 이런 우려감하고. 이제 다음 달 재개될 공매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이
일단 1분기 우리 기업들의 호실적을 지금 가려버리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시총 상위주들 너무 답답한데 근데 이 쓰신 분은 그렇게 적어주셨어요. 5년간 코스피 영업이익 추세에서 답을 찾아봤다. 그러니까 뭐냐면 2017년과 18년인데 2017년보다 18년도가 더 많은 이익을 냈거든요. 그때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근데 2017년도가 연초 170조 원이던 그 영업이익 컨센서스죠. 전망치. 이익치가,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194조 원까지 그 꾸준히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2000에서 2500까지 갔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는 2017년도보다 이익은 더 늘어났는데 컨센서스가 점점 낮아져가지고 지수가 2000까지 빠져버렸습니다. 오히려. 이익이 늘어났는데 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주가는 실적과 멀티플의 함수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하려면 이익의 추세가 꾸준히 늘어나든가 PER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퍼 배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작년에는 PER이 올라가는 구간이 맞았어요 유동성 장세로 돈이 엄청나게 풀려가지고 멀티플 PER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익보다 그래서 기업들의 주가 올라갔는데 올해는 다르다 올해는 실적에 대한 이제 그 검증이 필요한 구간이다. 그래서 네네.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 실적 상승이 필요한 구간에선 결국 이익의 방향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분께서 적어주신 내용은 뭐냐 방향성은 바뀐 게 아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지금 203조가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90조 원대 중반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조 원이면 이제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러죠. 역대급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익의 절대치보다 일단 지금 방향성이 좋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이 하나씩 제거되면 우리 시장은 전임 미답의 신고가 랠리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ETF를 통해 본 한국 기업이 이제 달라진 위상이라고 NH투자증권의 이민재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건데 그 ICLN이라는 ETF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게 친환경. ICLN. 예. 네. 예. 이거 이제 장본부장님이 아무래도 전문가실 텐데. 어쨌든 이게 규모가 6조 원 정도 되는데. 아, 미국 거군요? 예. 네. 6조 원인데 여기에 원래 작년에 두산페어셀만 들어가 있었대요. 아,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예. 근데 여기에 이번에 하나솔루션, CS윈드, 유니슨, 현대에너지솔루션 4개가 추가로 들어갔대요. 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4개가 비중은 높지 않더라도 일단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고. 아니, 언제 뉴스입니까? 아니, 이게 오늘, 아, 4월 23일 날 나온. 그 증권사 보고서예요. 네. 그러니까 4월 달에 이게 편입이 돼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좀 관심 가져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특징적인 게 되게 뭐냐면 한국 비중이 1.96%였는데 2.57로 올라갔는데 중국 기업들은 10.46%에서 6.4%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일단 위상이 좀 높아지고 있으니까 네네. 이건 좀 긍정적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제 주간 이익 동향에서 미래에셋 유명관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주신 건데 이번 주 한국의 이익 추정치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0.6% 더 상향됐고 전체 2021년 순이익 컨센서스는 0.4% 증가해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순이익이 75.5% 증가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했고요. 현재 12개월 이제 그 전망치 기준으로 PER은 13.1배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도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업종으로는 조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증권, 은행, 운송 이런 순으로 이익 추정치가 좀 상향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건 이제 뉴스가 나왔던 거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 김기남 삼성전자 부사장님이 자사주 샀죠. 자사주 샀다 그러더라고요. 2년 만에. 예. 근데 이게 0.003% 보유 중인데 규모가 166억이나 되니까 사실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만 주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금액으로 한 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만에 샀기 때문에 이게 뭐 일각에서는 좀 주가에 또 긍정적인 거 아니냐 하는 평가도 있지만 일단은 자사주 매입 자체는 뭐 주가에는 긍정적이니까 좀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 자기 돈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사죠. 개인으로. 예. 아니, 돈. 자기 돈을 산 것도 다 이렇게 공시해야죠. 공시해야 돼요. 이모는 한 주라도 사고 팔면 무조건 해요. 예, 무조건 공시를 하는 게 의무입니다. 보너스 타서 저렇게 딱 자사주 뭐 몇십억씩 딱 돈이 많으신가 보네. 돈이 많으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66억 정도. 아 그래요? 지분 가치가 예, 좀 된다고. 그리고 그 뉴욕타임스에서 올해 여름부터 그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인이
유럽에 이제 입국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기사가 좀 나와서 이제 여행이 좀 진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님이 국내 지금 중소형 그 정프로님 예전에 그 얘기하셨잖아요. 뭐요? 코스닥 중소형주들 너무 보고서가 없다. 네. 근데 그걸 발간하는 리서치사를 하나 만든대요. 누가요? 거래소에서? 네, 거래소에서 어디에 외주를 줄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하나 만들어서 깜깜이 투자 막아보겠다. 중소형주만 분석하는? 네. 그러니까 보고서 거의 안 나오는 기업들 있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인터뷰를 했나 보더라고요. 올해 안에 만들겠다고. 아니 그것도 어디에서 만들면 또 하나하나 지금 보고서마다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틀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도 네. 거래소 같은 데서 좀 중립적으로 네. 이렇게 아마 하는 모양이네요. 일단 거기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올해 안에 뭐 깜깜이 투자 막아보겠다. 이런 취지로. 그럼 거기 애널리스트는 3프로TV에서 고정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러네요. 예. 3프로TV. 일단 예. 저랑 또 할 얘기도 많고. 아, 저는 이제 거의 이제 경쟁이 다 된 것 같아요. 이게 막 글씨도 아까 누가 지금 채팅창에서 뭐 진보는 어쩌고 막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제 아마 뭐 정치적인 뭐 의견 표명하셨던 것 같은데 그 진보가 천보로 보이는 거예요 글씨가. 아 그 전해질 회사요. 아니 이게 천보로 보여서 다행이다. 진도로 안 보이고. 진도. 네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점점 글씨들이 그렇게 보이는 네. 거 보니까 아. 아, 난 이제 경쟁이다 이런 네. 느낌이 확 오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기사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도에서 지금 자금이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너무나 급증해가지고 외국계 근로자들이 지금 인도에 철수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자금까지 유출되고 있는데 네. 그 이제 한국이나 대만 같은 이제 아시아 국가들은 오히려 좀 반사이익 얻을 수 있다. 인도 자금이 대신에 다른 경쟁국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물론 뭐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국내 정시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이건 아직 루머인데 삼성전자가 뭐 NXP 그 네덜란드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반도체 아 인수한다고요? 네, 뭐 인수한다는 뉴스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주말에도 그래서 한번 체크는 대필형 네? 네? 천보 대필형 찾아볼까 지금? 아니 천보 대필형 나왔대 천보 대 아직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정프로 관심 설만 나와도 대필형이냐 아 플러스예요 자 네, 걱정하지 저, 마십시오 제가 네. 못사게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야 오늘 그럼 어떻게 네, 다 리포터 나왔을까요 네, 네, 자 우리 염승환 부장님 아, 주말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네. 네 우리 또 계속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위해서 열심히 좀 뭐 힘들고 바쁘시더라도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